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주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지난 15일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년 만에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어떤 제재가 이제 그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네.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 그 제재가 완화가 됐을 때 저는 가장 수혜를 보는 그 기업이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터 그리고 이 게임주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제작하는 어떤 그 이 드라마나 그리고 이 예능을 제작하는 그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OTT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그 시장에서의 진출 부분이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게임과 엔터에 대한 관심이 높겠지만은 우선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디지털 콘텐츠 특히 이제 OTT 같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우리나라 그 OT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적자에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이제 광고형 요금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구책을 좀 마련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OT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관심, 이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본질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제작 그 드라마나 이런 예능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많아져야 어떤 광고용 요금제에 대한 수익 실현과 어떤 재무제표 잡히는 부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디지털 콘텐츠 안에서도 이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북미나 어떤 유럽보다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이 OTT에 대한 수요 부분은 시장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넓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K 콘텐츠 특히 이제 K 드라마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 제작하는 그 드라마 드라마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 이상 올해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회당 뭐 25억이죠. 이 텐트폴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기업 그런 이 드라마에 대한 이 제작하는 기업들의 그 계획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정말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점을 보세요? 좀 애니플러스라는 좀 기업 말씀드릴 텐데 아마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명 그대로 이 만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런 만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IP를 갖고 와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만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인식이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 판매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그러니까 작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그 만화를 수입을 하면서 극장에 개봉했을 때 정확히 제가 지금 그 만화의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200만 명까지도 극장에서 수익을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대작, 뭐 몇백억이 들어가는 이 대작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어떤 흥행이 저조하면은 뭐 200만 명이나 300만 명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어떤 만화를 IP만 갖고 와서 극장에도 상영을 하고 또 이제 뭐 OTT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또 이걸 활용한 굿즈 산업까지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만화라는 이런 이 시장도 좋지만은 이거에 대한 유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애니플러스처럼 이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뭐 굿즈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애니플러스도
이 굿즈 산업에 좀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굿즈 제작 업체죠. 로운 CNC를 인수를 하면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 굿즈 쪽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100억 이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OTT, 이 만화 쪽에서의 OTT 플랫폼이죠. 이 라프텔을 좀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라프텔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의 500만 명 수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OTT 기업들이 뭐 티빙, 웨이브, 아직까지 적자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라프텔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넘어서 어떤 우리나라 유일한 어떤 플랫폼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약간 숨은 기업으로서 이제 애니플러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숨은 강자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 항상 말씀드린 10% 해서 네. 우선은 목표가는 3,6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니플러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텐츠주가 뛰는 가운데서 앞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현재가가 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3,600원대까지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